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홍연이라고 저의 이미지 장하홍연 아시죠?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홍연이라고 되게 이쁘지 않아요? 우리 친엄마가 지어줬어요. 저도 마음에 들고 왜요? 별론가? 지금 한자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게 뜻풀이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아직까지 할아버지한테 명패를 정확하게 못 받았어요. 사실 못 받았고 아직까지 내려오는 명패는 어르신들이 주신 명패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혹여나 나중에 어르신들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신 명패가 있다면 또 바뀔 수 있겠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찡한데 제가 제작길 신엄마가 몇 번 바뀐 제자예요. 힘들게 이제 바뀐 제자인데 이번에 신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신딸이지만 친딸처럼 정말 잘해주시고 마음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조금 마음이 찡하네요. 감사합니다. 표정은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신엄마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희가 이 길을 혼자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조상의 일을 한다든지 어차피 혼자 갈 수 없는 일이고 애동들은 잘 몰라요. 신명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재주는 인간이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재주는 신엄마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받아보면서 도움을 주시고 그만큼 제작길 가시면서 어려운 거 있거나 뭐 자기가 시련을 맞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제가 아이고 왜 말이 안 나와 몰라 나 이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사실 이 길 오면 정말 일반인들은 만나지 못해요. 만나면 저도 나가서는 그냥 신의 제자 말고 일반인처럼 이제 얘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어봐요. 근데 오늘 뭐 누가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얘가 내랑 싸웠는데 야랑 결혼하겠나? 일반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해도 점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가면 조금 커피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수다도 떨면서 조금 내려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늘상 물어보니까 일반인들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점점 이제 조금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니까 풀로 나갔는데 받고 들어옵니다. 오히려 그냥 전 안에 앉아서 가만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있어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보이면 얘기를 해주고요. 정말 안 좋은데 뭐 급하게 얘기해줘야 될 부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는 손님 상담을 안 해드려요. 차라리 다른 데 유명하신 분, 뭐 주변에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시라고.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저는 아는 손님 상담을 안 해드려요.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마음이 끼거든요. 그러면 상담의 진행이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성향을 알게 되면 그냥 내 생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을 주신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아는 사람 상담은 그냥 다른 분에게 상담하시는 걸로 와도 가라. 주 차 본다 가라. 그러니까 다른 데 보내드려요. 울며 한몇 발 안 봤거든요.
지금도 하면발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면발이 안 받습니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